연기하듯이 화이팅을 해야. 오히려 왔어요 한 번만 해줘요. 너 만나면 오히려 왔어요 했는데. 개콘 내에서만 유행했던 그 코너는 한 3주밖에 안 했는데 2만 번 한 것 같습니다. 오히리 왔어요. 따따따따따따따 소름 끼쳐. 그러면 어떻게 우일이 형의 짜스 짜스는 다른 톤으로 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? 어떻게 하지? 네 거? 우일이 왜 쪄요? 아 일단 여기부터 징그러. 벌레가. 벌레가. 너무 하신 거 아니야? 마흔 살인데. 왜 쪄요 이게?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뭐야? 짜스. 징그럽긴 하죠. 아이 못살려. 상한 유행어. 상주야. 이제 제기 불가. 우일이가 좀 나아요. 네 명은 지금 최고 전성기인 것 같아. 개그 인생에.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소리지. 근데 우일이는 아예 이제 바닥에 있는 애라 조금만 올라와도 되게 많이 올라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우일이가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어. 그리고 말투가 있어야 돼. 실세 말에서 할 수 있는. 그렇지. 짠나 짠나도 조혜련 선배가 저번에 멱살 잡더라고. 내 거죠 너? 아 맞는데 좀 다르다. 내 거잖아. 내 거잖아. 달리잖아. 아예 달라. 어? Very surprising 했습니다. 니네 걸 만들어. 어? 니네 브랜드. 니네 인생이 대본인 거야. Life is script. 인생이 대본이다? 본인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.